학생과 가족분들이 진실버스로 전국을 순회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에 오신다고 해서 그냥 조용히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위로를 드리러 왔습니다. 우리 경기도에도 12구 참사에서 40분이 희생을 당하셨고 11분이 다치셨고 그 중에 한 분은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석에 계십니다. 우리 유가족들 만나 뵙고 저도 공직자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는 말씀 전했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위로 말씀 드렸습니다. 꽤 여러분들은 붙잡고 같이 눈물 흘리셨고 그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?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입니다. 저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우리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해드리러 왔습니다. 또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, 또 책임자의 처벌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뜻을 보여드리러 이렇게 조용히 왔다가 가는 길입니다. 마치 뭐 비도 오고 하는데 저분들 마음 대변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고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께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따뜻한 위로 말씀드립니다. 정부에 대해서도 좀 메시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그러시면. 뭐 저는 일관되게 이 12구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에 또 이와 같은 일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저는 참사 당일 밤에 새벽에 저희 경기 소방대원들을 가도록 했고 아침에는 제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도 드린 바 있습니다. 지금 정부나 책임 있는 당국에서 진정어린 사과,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진상 규명, 또 책임 소재에 대한 분명한 입장,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몹시 안타깝습니다. 앞으로 이와 같은 참사와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진정성 있는 사과, 진상 규명, 또 책임 소재의 분명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, 이것이 우리 피해자 또는 희생자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첫걸음이고 또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같은 재난을 예방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.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, 그냥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고요. 진정성 있는 사과, 그리고 진상 규명, 또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촉구합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